캐나다 통계청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의 인구는 1년 동안 100만 명 이상 증가하여 이전 기록을 깼다고 발표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통계학적 추정치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 캐나다의 인구는 105만 110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캐나다 역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증가한 12개월의 기간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1년간 3.3%의 성장률을 기록한 1957년 이후 연간 인구 증가율 2.7%로는 사상 최고치입니다. 종전 기록은 1956년 헝가리 혁명으로 전후 베이비 붐과 난민들의 높은 이민이 원인이었습니다. 2022년에는 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이유가 조금 다르다고 스타케는 말합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가 인구 증가에서 G7 국가들을 앞서고 있는 것은 이민 증가의 영향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캐나다는 43만 7,180명의 이민자들을 환영했고 60만 7,782명의 비영구적 거주자들 숫자가 증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두 수치는 더 높은 이민 목표와 캐나다 이민, 난민, 시민권의 이민 신청 처리에 있어 기록적인 해를 반영하여 기록적인 수준을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비영구적 거주자의 증가는 단일 연도로는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이것은 이민과 결합하여 인구를 빠르게 증가시켰습니다. 모든 주와 준주는 2022년 취업 및 학습 허가와 망명 신청자로 인해 비영구적 거주자가 해마다 증가했습니다.